내가 어제 클래스 101으로 우리 맨날 운동하는 거 있잖아. 그 심으뜸님 거 보고 있었단 말이야? 거기 까로님이랑 김계란님이랑 다 있던데요? 아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. 근데 왜 거기 또 네가 있어? 어, 진짜? 내리다 보니까 마술 김준표로 해가지고 있더라고. 아니, 너 일을 몇 개를 하는 거야? 아니, 이거 봐. 준표 있어. 어리구니엄만 10년 한, 10년 차 마술. 이거 뿐만이 아니라 마술도 있고 막 여러 가지도 많아요. 어떤 것들이 다 있는 거야? 취미 관련된 건 다 있어요. 2,800개가 넘는데요. 강의 수가 웬만한 진짜 세세하게 따져보면 다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되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대박인데? 넘버원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 원. 어, 뭐야? 야, 준표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고난의 주 남산 걷기. 오지 오지 화이팅! 가자 가자 갑시다. 우리 이 페이스만 가자. 걸음 속도 차이가 있어. 20km를 짊어지고 남산을 걸어갈 줄이야. 저는 괜찮은데. 진짜? 안 돼. 괜찮아. 아니야.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어. 우리 속도대로. 어차피 이제 다시 오르막길이라서 누나 먼저 뛰세요. 저 올라갈게요. 아, 난 느리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뭐야, 계단이야? 진짜 레전드네, 레전드? 가자! 가자! 됐다! 수진아! 우리 페이스대로. 수진 화이팅! 화이팅! 자, 천천히, 천천히. 언니, 우리 몸이 힘들지, 괜찮아. 하이, 하이! 우리 여자팀 화이팅! 방전되면 안 돼. 바꿔주게. 아니. 뭐가 숨참이 느려지니까. 내가 더 좀 더 할게. 알았어. 아, 물 제일 맛있어. 아, 우리 매니저 대기 시켜야겠다. 아, 이게 뭐 비등비등해야지 뭔가 희망이 있는데. 아씨. 아무도 없으니까 막 힘이 빠지네 더. 근데 머지않아서 혜영 언니가 눈앞에 나타날 것 같은데? 안 보여 여기서. 아니 제가. 아까 종이가 계속 종이 떨리라서 와서 후반 체력이 많이 빠졌을 거야 아마. 어? 또 올라가? 어, 물 한 번 먹고 올라가자. 머리? 물. 아 물. 누나 계단 한번 몸 앞으로. 이거 습관이에요, 누나. 저도 운동할 때 맨날 그랬거든요. 근데 계단이 잘 돼 있어. 다섯 계단 하고, 계단 코스 잘 타셨네. 좋아, 좋아. 저는 생각보다, 할만하겠다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군대에서도 20km, 40km 행군도 하고 뭐 3km 그 뛴거도 해봤기 때문에 뭐 20km 정도야 뭐 원래 제 몸무게 옛날 몸무게이기도 하고 제가 만든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혼자서 계속 맸습니다. 이거 좋아 좋아 어디로 갈까? 어디 가지? 남산타워 가까워진다. 아, 저 새끼. 진짜 개 가까운 줄 알았는데 개머네. 이쪽 계단이 언니. 괜찮아. 혜림이가 너무 중간에 좀 힘들어 보였어요. 그래서 바꾸자 했는데 끝까지 괜찮다고 자기 별로 안 힘들다고 하면서 제가 조금 지치는 기색이 보이면 계속 말을 해줬어요. 언니 멈추지 마. 가면 돼. 할 수 있어. 계속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
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올라갔거든요. 혜린이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도 있었죠. 자, 누르고 올라가는 거 우리를. 누나 이거 천국의 계단이라 생각해. 어, 우리를 누르고. 어. 옳지 옳지 옳지. 그치, 그치, 이렇게 그치. 쉽지 쉽지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잘한다 잘한다.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.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갈 걸. 잠깐만 옷 좀 어, 미안해. 아니 아니 쉬어 쉬어 쉬어. 와 진짜 말도 안 돼. 제 보여요. 압도적일 때 계시면. 그래서 동진이가 자꾸 뒤를 돌아봤거든요.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가! 가 임마! 누나 알아서 갈게! 그게 저의 작전이었습니다. 왜냐면은 저도 동진이도 저를 믿었고 제가 따라올 거란 저도 동진이를 따라갈 거란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 막 했던 것 같아요. 종이 보인다 종이. 종이 뭐야? 종이 보인대. 야 이거 가면서 어떻게 스텝 빨리 스텝 아 이게 오케이 오케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토할 것 같아 해도 돼 해도 돼 토해요 아... 제가 들어드릴게 상관없어 아, 네? 아... 가자 가자 아 정말 아 너무 가자 가자 걸으면서 너 걸으면서 쉬어요 누나가 좀 이렇게 그냥 오케이 굿 어, 하지 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 강압적이었죠 마지막에 근데 이제 또 승부욕이 발동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을 누나한테 쉬는 시간을 좀 덜 준 것 같고 조금은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후회도 드는 반면 근데 좀 더 좀 더 끌어주고 싶었던 그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진짜 꼴찌들의 반란이다. 진짜 꼴찌들의 반란이야. 아, 진짜 이 약물 골랐어요. 언니.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고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제 이름인지 몰랐어 세 번째? 와! 세 번째는 수진아!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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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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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괜찮아 아 수진 아 고마워 야 우리 안 울게 했잖아 너는 진짜 못했어. 야, 진짜. 맞아, 한 번 정도 꼭 올라가는 우리 잘못 왔지? 여기가 아까 우리 왔던 데인데 왔던 데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?
핸드폰이 있어? 없어. 나도 핸드폰 놓고 왔는데. 선생님, 스탬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. 저희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. 맞아. 어디까지? 어디까지? 쉬어, 쉬어. 아, 고생했어. 수고했어. 번갈아 가면서 들었어? 번갈아 가면서. 얘가 다 들었어요? 아니, 진짜. 어떡해, 땀 닦아. 아니, 중간에 쓸 분이 없었어요, 진짜로. 아, 제가 안내를 제대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준표님이랑 지수님이랑 너무 빨리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왜 계속 깨다니야. 하지 하지. 어쩔 수 없어. 진짜 짜증난다, 진짜. 오케이. 아, 누가 처음 욕하네. 오케이, 욕해도 돼, 욕해도 돼. 아, 그냥 욕해도 돼. 아, 잠깐만. 오케이. 야, 좀만 더 힘내. 할 수 있을 때 짜자, 짜자. 오케이, 굿. 나이스. 1번. 아. 온다, 온다. 빨리 가자. 가깝잖아, 거기가. 그러니까, 빨리. 저기 있네, 저기 있네. 저기 쉬고 있네. 오, 일어났다, 일어났다. 누나 보자마자 일어났어. 태영이야. 태영이야, 누나 보자마자. 누나, 빨리. 좀만 더. 같이 가. 같이. 좀만 더. 아니, 누나 빨리 와야 돼. 지금 와. 나 힘들어. 사람. 아니었어, 아니었어. 잘했어. 맞다, 저기 힘이 있어. 나 코앞에 있어, 진짜. 여기 와서 계단 밟아야 돼, 계단. 언니! 아니, 언니 떨어질 것 같아. 언니 잘했어. 오케이. 고생했어. 안 됐다. 여기 올라가야 돼? 언니 앉아. 그래서 언니 발려. 오케이. 언니 고생했어. 끝까지 완주한 게 진짜 멋있어요, 언니. 종이야, 수고했어. 네, 누나가 수고 많으셔가지고. 언니 진짜 고생했어. 종이가 그 20kg 맸잖아요. 뒤에서 계속 저 밀어주면서 갔거든요.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일단 누나 페이스대로 하세요. 저 상관없어요, 누나. 누나랑 같이 그냥 해서 그냥 너무 좋아요. 그냥 이렇게만 말해줘가지고 더 미안했어요. 잘했어. 짱이야. 인생도 짱이야. 최고. 진짜 최고. 나 또 뭐라고 나와. 완주한 게 대단한 거야. 미치네, 진짜. 이제 오늘 학교 조금 해볼게요. 진정해요, 누나. 괜찮아. 서러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서럽냐면은 내 자신이 너무 한없이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. 정말 그 한 시간이란 짧은 시간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. 됐다, 정상에 왔다 라는 생각과 정말 찬민이 생각, 너무 미안해서. 그래서 그런 생각에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. 자, 몸이 이미 좀 굳었겠지만 스트레칭 좀 할게요. 자, 그대로 한 15초 머물게요. 반대쪽으로도 한번. 뒤꿈치를 무겁게 눌러야지 종아리 쪽 스트레치 되니까. 다시 앞쪽으로 팔 뻗어서 위로 만세. 자, 10초 유지. 다리 잡아도 되고 바닥 잡아도 되고 발 잡아도 돼요. 결과 발표를 해야 되죠. 앉아요. 앉아주세요. 중간에 우리가 코스 안내 이슈가 있었어요. 그래서 순위를 다시 적용해가지고 1위 한 팀, 그 다음에 2위 두 팀, 그 다음에 4위, 5위, 6위 팀을 발표를 할 거예요. 차감은 5위, 6위 팀이 있을 거예요. 1위 팀이 우리 동진, 예린 팀.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1위를 단독으로 유지한 팀이에요. 저랑 예린 누나가 1등 해본 적이 없어요. 처음으로 1등 하니까 약간 좀 안도도 되고 약간 우월감도 솔직히 어찌하나 있었고 약간 성취감도 있어가지고 진짜 좋았습니다. 진짜 맨 처음에는 순위에 대한 이런 거 그냥 내 자신과 싸우고 가자 이랬는데 점점 갈수록 포인트 받는 애들이 많아지고 마지막 요리 대결 때 마지막 팀이 포인트를 받으면서 포인트를 못 받은 게 동진이하고 저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정말 그날에 꺼꺼 울었고 진짜 돌아와서도 저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탈락될 거란 그 압박감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말 물 털어놓고 엄청 울었거든요.
그래서 아 이게 나는 왜 못하지? 이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걸 따내서 간절함이 통했던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했어요. 그래서 2위가 지수, 준표 그리고 혜린하고 연주팀, 그 다음에 우리 수진, 나윤이 4등으로 들어왔고, 그 다음에 5등이 태영, 종이, 그 다음에 6위가 찬민, 봄이. 근데 진짜 저는 두 팀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주를 너무나 생각보다 제작진이 한번 코스 돈 것보다 더 빠르게 돌아왔거든요.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. 너무 멋졌어요. 스트레칭했습니다. 하나, 둘. 아니야. 오늘 이미 너무 많이 다들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가 해야 될 또 것들이 있으니까 모든 집계는 끝났습니다. 이제 합숙 생활이 4주가 지난 시기가 됐어요. 그래서 두 명의 탈락자를 떠나보내야 될 순간이 왔어요. 그때 제가 참고 있던, 누르고 있던 감정이 빵 터졌고, 아 진짜 누군가는 가는 게 맞구나. 탈락이라는 단어가 더 한 발 가까이 느껴졌어요. 탈락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딱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아 진짜 서바이벌이구나. 먼저 기둥 역할을 해줬던 황동진님. 제일 첫 번째로 호명됐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나? 그리고 부상 위험이 있었지만 열심히 오늘 완주를 해준 한혜영님. 아... 갈 때가 됐고 진짜 맞구나. 그리고 끝까지 파트너를 잘 챙겨서 들어와준 우리 찬미님. 다리가 살짝 떨리더라고요. 이게 두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구나 이 생각하면서 나가면 뭐하지? 멋쟁이 막내와 짝꿍을 했던 우리 예림님.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울지 말자, 이걸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. 저랑 끝까지 고군분투해서 마무리까지 들어온 윤보미님, 앞으로 나와주세요. 제 이름이 불러졌을 때 마음이 편해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. 아, 나는 이제 오늘 여정까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, 마음적으로도. 지금 동진님 같은 경우에는 막내로 들어와서 제가 오히려 과소평가했던, 오늘 약간 미션에서 가장 유리했던 참가자이면서 또 몰라보게 이미 살을 너무 많이 빼서 또 대견하기도 한 우리 동진군.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. 왜 살이 쪘던 것 같아요? 운동을 이렇게까지.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인데. 진짜 4주 동안 해온 만큼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우리 혜영님은 초반에 갑자기 부상이 오는 바람에 운동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완수하지 못해서 결과를 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안 나왔고, 인간, 여자 한혜영으로서 다시 본인을 돌보고 운동에 대해서,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기준점을 잡은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,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그냥 워밍업을 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찬미님, 약간 도끼와 똘끼와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이 오즈의 마법사에 들어올만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같이 합동심을 발휘하는 미션이었다 보니까 책임감도 조금 남달랐을 것 같고, 칭찬해주고 싶어요. 예린님은 제가 진짜 뒤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걸 이미 익히 들었기 때문에 대진운이 안 좋았다, 뭔가 미션마다 운이 안 따라줘서 포인트를 못 받은 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서 제가 약간 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속상한 마음이 큰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린님도 결과를 이미 많이 냈어요. 이 안에서도 존재감이 충분했고 또 열심히 임했고, 오늘 진짜 앞에 선두로 동진이랑 달려고 하는데 끝까지 그걸 유지해서 진짜 속으로 엄청 놀랬고, 아무리 쿡방, 먹방을 계속 할 거지만 그 지금 다이어트하는 패턴에 대해서 너무 막 다 내려놓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, 앞으로의 다이어트도 계속 응원을 할 거예요. 자, 우리
보미님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서 남산을 목표 지점까지 다 통과한 것만으로도 이미 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보미님의 건강 상태로는 뭔가 이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. 끝내 통과를 한 거를 보고 저는 진짜 투손투발 다 들었어요. 근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든 안 끝나든 보미님은 건강을 어쨌거나 생각해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건강과 지금 행복을 책임지고 있잖아요. 그 책임감을 조금 더 가지고 살을 계속 더 빼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오즈의 마법사를 떠날 탈락자 두 분을 발표하겠습니다. 오즈의 마법사 첫 탈락자입니다. 단두대에 서 있는 느낌? 아 진짜 가겠구나. 탈락할 것 같았어요.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. 좀 슬펐어요. 총 점수 162.3포인트에 한혜영님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만 울어. 어? 이것들아 그만 울래. 또 볼 건데 뭘 울고 있어. 그동안 함께한 소감 말해주실 수 있나요? 뭐 육아만 하던 뭐 아줌마가 이렇게 편하게 식단도 챙겨주시고 또 운동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그냥 감사했고요. 네 이렇게 또 좋은 친구들이랑 동생들 또 만날 수 있는 또 이런 네 하여튼 다 감사했습니다. 네. 뭐 지금 다이어트 끝난 거 아니잖아요.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. 박수 한 번. 아 울지 마, 울지 마. 아 오즈의 마법사 두 번째 탈락자입니다.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확률 95%다. 총 점수 144.3포인트에 윤보미님입니다. 윤보미님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편한 옆집 언니, 그 다음에 누나, 동생의 역할로서 있어줬기 때문에 나머지 참가자들이 내가 알던 풍자보다 인간 윤보미가 더 이런 사람이구나에 조금 더 빠졌던 것 같거든요. 다 너무 감사하고 방송을 안 하는 풍자의 모습으로 살아본 지가 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옛날에 저의 모습을 찾는 친구들과 MT온 느낌?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잘 놀다 갑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은 오늘 진짜 합격점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박수를 받아마땅하거든요. 우리 본인을 위해서,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진짜 세게 박수를 10초 동안.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. 서바이벌이라는 거. 어느 정도 덤덤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남은 여정도 다 같이 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혜영님이랑 보미님은 퇴소를 할 거예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지막 인사 한 번씩 더 해주시고 또 만날 날을 이제 기약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풍자야 집에 가자. 데려다 줄게. 울지 마라. 난 마음 내려놓고 있었어. 산소 물 계속 먹고. 울지 마, 울지 마. 아, 개운해요. 너무 수고했어. 아니에요, 감사해요. 오늘 너무 힘들었겠다. 내일 근육통 올 것 같아. 다 알고 있어요. 근데 본인을 움직여줄 무언가가 없었는데 오즈의 마법사랑 제가 그 역할을 해주면서 본인도 정말 느낀 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퇴소를 하게 되지만 이제 조금 더 그런 가이드라든지 이런 걸 제안을 해서 본인의 다이어트를 마무리하고 끌고 갈 수 있게끔은 도와주고 싶어요. 육아에 너무 지쳐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여기 와서 그냥 그래서 애들이랑 막 더 많이 얘기하지 못한 거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고 어차피 볼 거니까 나중에 웃는 얼굴로 만나자. 안녕 고생해 얘들아. 다들 이제
사연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뭐 끝나고도 볼 수 있어 당연히 끝나고 볼 수 있는데 그래 동거동락을 못한다는 게 그게 참 아쉽고 저한테는 진짜 정말 잊을 수 없는 제 방송 생활을 떠나서 정말 제 인생이 정말 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기 집을 다 써놨어요 전 이제 가야 하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제 마법사에서 또 여러 풍자의 모습을 사랑해 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맨날 방송에서 나 떨어졌냐고 물어봤거든 술 먹방 가자 술 먹방 얘들아 풍대이들아 술 먹방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시작이 되겠습니다. 자, 치열해요. 자, 개판이에요. 연주야, 받아. 믿는다 그랬어요. 믿었는데 믿음을 배신합니다. 적극적이에요. 우와. 적극적입니다. 이제 황동진 선수는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. 패스를 하면 안 되겠다. 내가 하는 게 낫겠다. 자, 역습. 빠른 역습 좋습니다. 우회를 찾습니다. 조조조.